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앞서 1928년 청동릉 도굴에 대한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순례닝은 서태후릉뿐만 아니라 걸륭제릉인 유릉도 털었습니다. 유릉은 청조 최고의 능묘로 지하궁이 매우 호화로운 것으로 유명한데 1743년에 착공되어 9년 만인 1752년에 완공되어 먼저 사망한 황후 2명, 황귀비 3명을 안치하고 47년 후인 1799년 걸륭제를 끝으로 봉쇄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제 도굴로 인해 봉쇄된 걸륭제릉이 뚫리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불가해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끝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예전의 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걸륭제의 영비, 즉 위가 씨의 시신이 썩지 않은 채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하궁에 안치된 6개의 관 중에서 가장 견고하게 고정된 걸륭제관과 관련된 미스터리입니다. 마지막은 물의 미스터리입니다. 먼저 지하궁에는 걸륭제와 5명의 황후비빈이 안치되어 있었는데 그 5명은 효현순왕후 푸차씨, 효희순왕후 위가씨, 숙가황귀비 금가씨, 해현황귀비 고가씨, 철민황귀비 푸차씨였습니다. 유명한 중국 사극 연희공약에서 이들이 어떤 인물로 묘사되건 걸륭제와 합장된 것을 보면 이들이 걸륭제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황릉 도굴이 있은 후 언론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된 푸이와 청원로들은 분노하여 사람들을 보내 지하궁을 정리하고 수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곳으로 달려간 수습자들은 먼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걸륭제 지하궁이 한마디로 물바다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장품이 사라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걸륭제와 여자들의 유골과 뼈가 2m나 차오른 물속에서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습자들은 일단 물을 대충 빼낸 후 모든 것을 수습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들은 지하궁 북서쪽의 물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시신은 50대 여성의 것으로 보였는데 신체 상태는 분리된 곳이 없고 피부와 머리카락도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부패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물에 젖어 주름이 지긴 했지만 식별 가능한 윤곽과 표정이 살아있었고 치아도 그대로였습니다.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면밀한 조사를 거친 끝에 그것의 신원이 밝혀졌는데 걸륭제의 후궁이자 가경제의 친모로 사후의 효희순왕후로 추존된 영비 위가씨였습니다. 걸륭제와 다른 4명의 여인이 정상적으로 부패한 것으로 보아 영비 시신만 방부 처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영비만 그런 상태였을까요? 전문가들은 영비 시신에서 독성이 강한 진사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방부제 역할을 하여 시신을 부패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사는 황화수운으로 독성이 강해 장기간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의문이 생기는데 왜 그녀만 그것을 먹었을까요? 이 부분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일반적인 설은 그녀가 아이 6을 낳으면서 몸이 약해졌고 약을 먹었고 49세에 병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약한 지점은 아이를 많이 낳아 몸이 약해졌다고 할 뿐 병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도 병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청조 11대 황제 광서제의 경우에도 비소 중독으로 밝혀질 때까지 몸이 약해 약을 먹었고 결국 병사했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비 위가 씨는 박해당한 광서제와 달리 여러 면에서 걸륭제의 총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단순한 판단 기준으로 봐도 그녀만큼 아이를 많이 낳은 황후나 후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그녀는 황후 비빈들 중에서 조건이 제일 좋지 않았습니다. 만주족이 아닌 한족 출신이고 수녀가 아닌 궁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후궁이 걸륭제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으니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은 불보듯 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황후가 폐황후가 된 후 황후 자리가 비어 있었음에도 걸륭제가 끝까지 영비를 황후로 책봉하지 않은 것이 영비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국 영비는 황귀비로 오랜 기간 황후 역할을 하다가 걸륭제보다 24년 먼저 죽었고 사후의 아들이 가경제로 즉위하면서 황후로 추존되었습니다. 진사는 영비가 몸이 좋지 않아 복용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약으로 알고
복용한 것인지 아니면 주는 약을 받아 먹었는데 어떤 이유로 장기간 진사가 들어간 것인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약으로 처방된 것이었다면 대부분 3, 40대의 병사한 다른 4명의 여인들도 먹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유달리 그녀만 그런 상태인 것이 묘한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때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들이 정적으로부터 독살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먹는 것조차 마음 놓고 먹지 못하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걸륭제관의 미스터리입니다. 1928년 순대닝 일당이 걸륭제 지하궁을 약탈할 때 돌문 3개는 억지로 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돌문은 아무리 열어도 열리지 않아 결국 또 폭발물을 사용해 폭파시켰습니다. 부수고 보니 네 번째 돌문 바로 앞에서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이탈한 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경악스럽게도 그 관은 돌받침대 위에 올려진 6개의 관 중에서 제일 육중한 걸륭제관이었습니다. 걸륭제관은 애초에 지하궁 돌받침대 위에 올려진 후 풍수설에 따라 방향을 정하고 관석으로 내 모퉁이를 돌침대 홈에 끼우는 방식으로 단단히 고정시켜 어떤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게 설치되었습니다. 게다가 관 속에는 부장품이 많아 그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이 마치 살아 움직이기라도 한 것처럼 원래 자리에서 이탈하여 문 앞으로 가서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 관을 움직인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두고 누출된 지하수의 부력으로 관이 떠오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조건에서 고정되지 않은 5개의 관이 제자리에 있는데 견고하게 고정된 가장 무거운 관이 이탈된 현상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설득 가능한 답이 나오지 않아 결국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물의 미스터리입니다. 걸륭제 유릉은 완공된 해인 1752년 지하궁에 누수 현상이 있어 수리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후에 먼저 사망한 5명의 여인이 안치되고 걸륭제를 마지막으로 영구적으로 봉쇄될 때까지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47년간 지하궁에 물이 샌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1928년 순대닝 일당의 도굴 후에 푸이의 지시에 따라 시신을 수습하러 간 이들이 걸륭제 지하궁에 물이 2m 높이로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능묘 지하궁에서 일종의 방수 역할을 하던 방수층에 변화가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어디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인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1978년 대중들에게 개방된 후에도 유릉은 여름 장마철이면 지하궁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생겨 매번 퍼내야 했다고 합니다. 지하수인지 누수인지 물이 고이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현상이 정확히 언제부터 어떤 원인으로 나타났는지 여전히 미스터리고 걸륭제 때 누수를 잡은 이들이 놀라운 일을 해냈는데 어떻게 성공적으로 잡았는지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